장거리를 주로 운행하는 화물차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화물차 소모품 교환 주기에 따라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등 화물차 오일 교환 주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화물차는 최초 3만 킬로 주행 후 교체, 그 이후 6만 킬로 혹은 12개월마다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화물차의 엔진 오일 교환 주기는 승용차에 비해 다소 긴 편인데요. 이는 디젤 엔진이 열대율이 우수해 오일 산화도 적고 승용차 대비 엔진 회전수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든 상용차의 엔진 오일 교체 주기가 긴 것은 아닙니다. CNG 엔진을 탑재한 현대 그린시티 버스의 경우 매 2만 킬로 또는 6개월마다 교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엔진 회전수가 낮더라도 CNG 엔진이 디젤 대비 엔진 오일 산화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위해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 함유량이 많아지는데요. 수분을 많이 함유할 경우 위급 상황이 발생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충분한 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체 주기에 따라 교체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주행거리 2만 킬로마다 교환해야 합니다. 오염도와 수분 정도를 점검하여 교환 시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변속기 오일. 수동 변속기 오일의 경우 15만 킬로 또는 2년마다 교환해야 하며 자동 변속기 오일의 경우 매 8만 킬로 또는 2000시간 또는 24개월마다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속기 오일은 화물차의 크기와 주행 환경에 따라 크게 상이하므로 차량의 취급 설명서를 참조해서 확인하고 점검 및 교환해야 합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파워 펌프 및 기어 박스 내부 기계 장치에 윤활 작용을 함으로써 마찰을 줄여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오일은 매 2만 킬로마다 교환해야 하며 오일의 색깔이 어두울수록 오염된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냉각수. 냉각수는 뜨거운 엔진에 열을 식혀 과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교환 주기는 차종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매 2만 킬로마다 점검 및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오일과 마찬가지로 주행기간, 주행환경, 운행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행환경이 좋지 못할 경우 교체 시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냉각수 LLC-10의 경우 매 10년 또는 20만 킬로마다 교환해야 하며 LLC-2의 경우에는 매 2년 또는 4만 킬로마다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종류의 오일 교체 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체 주기가 긴 만큼 잊지 않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